이렇게 거북링 EP의 인사님. 자, 1라운드 퍼덴킨이 무조건 다가가야 되는 뭐 조합이죠. 이거는 몰려도 힘들고 다가가기도 힘들고, 근데 한 방이 있습니다. 퍼덴킨은 언제나 그것만 믿고 사는 거죠. 그런 캐릭이에요. 아, 도망가는데 쫓아갈 수단이 없어요. 저 테스크 날라오는 장풍, 테스크 A를 FTB로 반사해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전진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상대가 정직하게 써주지 않은 것도 쉽지 않죠. 슬라이드 헤드로 다운 뺐고 5K에서 점프 압박 지속하고, 근데 폴딩하고 잘 밀어내고 중앙으로 나가는 배드맨. 테스크 A 카운터 히트. 아, 뒤로 뒤로 앉아 HS를 활용하면서 계속 야금야금 갈가 먹어주는 인삼님의 배드맨. 네, 잘 알고 있어요. 아,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내밀고 퍼센킨 버스터 찬스 한번 왔습니다. 아, 블리치를 성공했는데 역블리치 실패로 1라운드는 인삼님 배드맨이 갖고 갑니다. 블리치를 저렇게 성공했을 때 공중 블리치를 당하면은 상대 밑으로 들어가서 정력을 저렇게 걸어주는 게 그냥 바로 때리는 것보다 좋을 수가 있어요. 상대 타이밍이 흐려지거든요. 어차피 안 보이는 건 똑같고, 안 보인다기보다 찍는 게 똑같은 거죠. 운이에요. 레버를 왼쪽으로 밀든 오른쪽으로 밀든, 아니면 블리치를 누르든 누르든 안 누르든. S 앉아 S에서 앉아 HS 합쳐고 SK 슬라이드 헤드로 피할 수 있는데 약간 타이밍이 늦어갖고 이번에 성공했는데, 아, 금버스로 반격. SK 추적 날라오면은 배드맨 쫓아갑니다. 그렇죠? S에서 홍수 대시 퍼팅 버스트. 이제 D가 없어요. 쫓아가야 되는데, 아, 연기, 아, 아, 절로 여기 나오는 필살기. 아, 요즘 저걸 맞들렸나요? 기절 직접 밀어내고, 밀어내고, 기절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아, 풀 의지가 없죠. 풀 의지가 없으면 죽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사악하네요. 아, 인선이 이렇게 사악하신 줄 몰랐어요. 배드맨 캐릭터 판정이 크기도 하고 기본기도 위아래를 많이 커버하는 편이기 때문에 등 뒤에 적이 깔려있으면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오려고 그 발악하는 데 순간 죽어야죠. 자, 1라운드. 아, 역시 배드맨은 백스텝으로 개막을 거부. 난 너랑 안 놀아. 난 내가 놀고 싶을 때만 놀 거야. 테스크 C에서 추적 역가드였는데 잘 막았어요 이번에. 테스크 A 앞피를 깔아도 약간 늦게 깔면 저렇게 착지를 해버리고 가드가 돼버리거든요. 타이밍을 좀 더 잘 잡아야 됩니다. 포텐기 쪽에선 여러모로 힘든 싸움이죠. 테스크 C 가드하고 2타씩 까였는데 확반이 없어요. 너무 슬퍼. 점프 점프. 무슨 마리오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점프하고 앞으로 가고 있죠. 슬라이드에도 어? 성공? 몰았어 카운터 히트. 아, 나갔어. 오, 테스크 A 던지는 경직에 맞춰갖고 한 캔을 쓰고 히트너클로 상대방은 낙불. 근데 또 거리가 멀어졌는데 슬라이드 헤드. 아, VCS에서 슬라이드 헤드 한 번 더 잘 섞어주고 있죠. 슬라이드 헤드. 어? 어? 아, 일본에서도 한 명밖에 못 쓴다는 콤보를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나 어렵죠. 저건 이해해요. 아, 테스크 B로 역가드로 넘어가는 척 하다가 테스크 A 추적으로 정가드로 돌아오는 저 고급 테크닉. 저거 봐요, 저기서 있는데 막 앞으로 돌아와요. 요즘 저 패턴 많이 애용하고 있네요. 아, 이거 다른 게임 같아요. 배드맨이 되게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약간 세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캐리어 랭크상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그만큼 다루기도 어렵고 몰렸을 때 좀 할 게 드물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접근전만을 할 수 있는 포텐킨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는 캐릭터죠. 이렇게 가로로 넓은 기본기로 우위를 점하고, 아, 좀 크게 맞는다 싶으면 콤보를 이어주고, 테스크 A 추적에서 뒤로 넘어가고, 테스크 B, 테스크, 아, 뭐죠? 이제 지금 저도 안 보여요. 이제 테스크 A를 깔고 지금 황로망하고 반대로 넘어간 것 같은데, 와, 해설하기 힘드네요. 아, 포텐킨 미사일로 접근해서 에이지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접근. 포텐킨 버스터 성공하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아! 대쉬에 맞춰서 FDB 성공. 아, 히트너클을 하는데 약간 높아요. 아, 얄밉죠. K로 슬라이드 피하고
카운터 히트. 정말 무난하게 인삼님 배드맨이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세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와, 이건 진짜 세트 스코어도 되게 그럼 어디부터 하죠? 위너부터 할게요. 네. 1패 디즈니, 2패 인삼님. 이렇게 이 뜻은 해설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어떡하죠? 네, 참가자가 없는 관계로 벌써 위너스 파이널입니다. 누가 한 명 잡으시죠? 개건 MC로 왔습니다. 아, 이거 재밌는 게임이에요. 어떤 화면을 보고 사면 되는 거죠? 아, 이 화면. 지금 파운 시즌의 배드맨. 배드맨은 안 왔으면 좋겠고, 하우스도 견제 위주긴 한데. 하우스가 견제 위주? 네. 엄청 달라붙던데. 물론, 자기 턴이 됐을 때는 달라붙지만은, 이렇게 견제가 있어, 견제하고 있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캐릭이죠. 워낙 점프 ACS나 원S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템도 많이 넘길 수 있어요. 로켓 테스트에서 원S 견제나 이런 거 없나요? 원S가 프레임이 아마 발생 프레임이 1프레임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도 그걸로 갈릴 때도 있으니까 뭐 럭커해준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 치열해요. 단방 싸움이죠 이거는. 아 손님 왔네요 손님. 지난번 레트로 카페 대회에서는 인사님이 하우스 팀 다 그쵸, 네. 우승을 할걸 하다가 네, 관련자님한테 그랬었죠.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아마 디즈니 스님이 이를 갈고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알기로는 디즈니 스님이 테러 대처를 노트를 쓰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배드맨 노트가 하나 터지지 않았을까. 다음 보면은 아 이거 힘들어요. 네. 독에 전염됐어. 무난하게 몇을 가져가세요. 배드맨이 공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공중에서 한번 떴다 테스트 있는 거 같아요. 공중에서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막 대시나 그런 게 자유롭지 않아서 파운스트 공중 ACS에 좀 괴로울 거예요. 디즈니 플레이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게 어떤 절명의 순간에서도 저스트가 되죠. 저스트가드를 많이 하게 되면 네거티브 반대 개념으로 텐션이 잘 차는 것도 있어요. 자신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그만큼 방어에 자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진단이 계속 하다가 한번 맞게 되면은 데미지가 엄청 많이 나요. 비스트비에이가 관계되어 많이 있어. 아 근데 배드맨 패턴이 많이 늘어서 왔어요. 지금 못 보던 패턴이 막 지금 보이는데 막 이상한 막 구름도 생기고 아마 오늘을 위해 많이 스타일이 있어요. 오늘을 위해 패턴 연습을 해서 온 게 아닌가. 요즘 네프레도 잘 안 보이거든요. 오늘은 폐관실을 했나 봐요. 트레이닝으로 해서 첫판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터를 가져가면 배드맨도 상당히 이긴한다고 쓰는 캐릭이기 때문에 맞아요. 배드맨 터이죠. 버스 실패. 방의 HS 시동 콤보가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요. 와, 나 잡았어요. 콤보가 너무 많아서 기절이에요 이거. 기절. 대역전극이죠 대역전극. 원턴으로 보내버리는 하우스트. 몇 포인트입니다. 아 시작 좋아요. 오케이.
그건 뭐야? 뭘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추닥추닥 또 뭐 합니다. 아 블리츠 어 앞이 실패 아 저 공중에 내려오는 환상이 굉장히 강해요. 웬만한 대공중에 다 뭉개더라고요. 리셋을 시켰습니다. 아 1대1 비말리죠. 아, 자기 거에 맞았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날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날거든요. 네. 아이템을 잘 써야 돼요. 네, 아직 몰라요, 아직. 진동 3만 건을 했으나. 안 나갔어요. 저 인사님이. 인사님의 진동. 기절 짧은 길로 유명하거든요. 아... 마지막 못 풀었어요. 초반에는 디디님이 기절치를 많이 쌓았었는데 모르시나 보네요. 혹시 이 게임은 모르네. 원천 게임이 좀 어? 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메테오랑 동시에 잡은 것 같은데 메테오를 날리고서는 막게 하고서는 터져버렸어요. 오지랄 짱에서 원년수 모르지만 커서 K가 중요한 유산하고 오 아 불꽃놀이로 화려 굉장한 한판이 있어요. 로키게이요 빵.